안녕하세요. KPJ 전상우 프로입니다. 저도 옛날에 공을 멀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을 많이 줘서 스피드를 많이 내는 건 힘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을 칠때 힘을 준다기보다는 스피드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백스윙을 하다 보면 힘을 빼라고는 말씀은 알고 계시지만 백스윙을 하고 나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이 전환 부분에서 손에 힘을 빡 들어간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이제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얘가 풀리지 않아서 슬라이스 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르게 힘이 들어가서 손을 쓰는 경우에는 보통은 뭐 이것도 깎이기도 하지만 훅도 날수 있는 경우도 이거는 보통 회원님들한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전환 때는 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했을 때 그립의 압력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압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립을 잡는 강도는 3 정도 돼요. 10에 3 정도. 5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드릴 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잡아드려요. 잡고 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거리가 나냐. 이렇게 잡고 한번 다시 쳐볼게요. 분명히 저는 두 손가락으로 잡고 쳤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더 중요한 거지, 그립을 얼마나 세게 잡았냐가 힘을 전달하지 않거든요. 보시면은 스매시 팩터가 1.48이 나오죠. 결국에는 헤드가 때린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립을 얼마나 세게 잡고 그 힘으로 공을 때리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걸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손가락 걸고 치는데 사람들은 훨씬 현님들보다 멀리 가니까 이제 좀 황당해 하시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번에 유튜브로 다시 올렸을 때 그립의 악력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댓글에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이 손가락 두 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뭐였냐면요. 체가 돌아가지 않냐. 체가 빠질 것 같다. 물론 다 맞는 말인데요. 체가 돌아가는 건이 타점이 어느 정도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토우나 뭐힐 쪽이 맞으면 체는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약하게 잡아도 중앙에 맞으면 힘없이 그냥 맞은 것 같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립의 악력은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보실수록 좋은데요. 어드레스 했을 때 정말 잡는둥 마는둥 하셔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체가 흐물흐물 거리겠죠? 그치만 그 상태를 유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런 공을 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는 어쨌든 공을 정타를 맞추는 거는 부수적으로 스윙을 다듬으면서 타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단 거리를 내기 위해서 손에 전환을 할때 손에 힘을 꽉 주거나 하지 않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힘을 갑자기 주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면 여기서 힘을 줍니다. 보통 크로스오버 나오죠. 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뭐 크로스오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백스윙 했을 때 힘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부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백스윙 했을 때 어깨를 한번 내려보세요. 여기서 다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셨을 때 약간의 클럽이 무중력 상태의 느낌? 아니면 어깨도 다 내려가 있는 느낌? 요런 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경직되어 있는 상태는 밸런스도 뜨게 하고, 뭐 공을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힘을. 그래서 최대한 얘를 낮춰보시는 거예요. 그럼 겨드랑이도 가볍게 붙게 되고요. 요런 부분들 때문에 가볍게 체크가 되고, 그래서 전환을 하실 때, 백스윙 탑에서 힘을 한번 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다운스윙을 해보세요. 그래도 충분히 스피드가 나요. 그래서 제가 돌아갈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스윙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더니 공이 정타가 맞는다.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점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제 팔의 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팔의 틀이 뭐냐면 우리 처음 배울 때 똑딱이나 뭐 이렇게 하프스윙 할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유지를 잘 할수록 내가 클럽이 움직이는 길이 제한됩니다. 근데 보통 백스윙 하실 때 뒤로 빼죠.
뭐 빼면 최도 손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얘가 최대한 모인 상태에서 백스윙만 해주면 되는데 약간 벌어지죠. 아무래도 힘을 쓰려고 하니까 오른손으로. 그럼 그런 부분까지 모아주셔서 다운스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윙하는 내내 팔 간격을 붙여주는 게 힘을 뺀 상태여도 이걸 팔 모은 상태에서 팔을 내리는 게 그 클럽 패스가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길을 나름 좁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치실 땐 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팔 붙이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나는 계속 눕혀서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이렇게 해야 내 나름대로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타점이 일정하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팔 간격을 유지를 하셔서 이제 다운스윙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을 치러 가실 때 어쨌든 그래서 팔 간격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크로스오버 백스윙 했을 때 안 올라가셨더라도 팔꿈치가 모인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팔과 몸이 같이 싱크를 맞춰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게 팔꿈치가 뒤로 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뭐 붙여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는 얘가 팔이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모아서 내려와 보려고 하면 손이 내 몸 앞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팔과 몸을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포인트인 건데 팔이 벌어지게 되면 팔이 한 박자 늦어요. 그러면 늦게 되면 클럽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클럽이 늦으니까 손목을 쓰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팔의 틀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피니쉬를 하고 나면 튕기시는 분들 우리가 300m 보낼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장된 동작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가볍게 백스윙 힘을 모은 동작 90도 체크하고 그 다음 다운스윙은 언제 풀려야 될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일찍 풀리면 훅이죠. 너무 늦게 풀려도 슬라이스고 그 적절한 타이밍을 처음에는 힘 빼고 가볍게 잡아두시는 다운스윙 그 다음에 팔로우는 이렇게 다시 접혀있던 게 풀렸다가 다시 접히면 돼요. 요 다시 리코킹 되는 부분을 또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힘을 분산을 잘 시켜주세요. 너무 뻗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치고 나면 이렇게 피니쉬를 잡아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좀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